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동 여는 호라살과로 한결에 닿는 호라살과로 스튜디오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종근 선임 기자 루트2의 꽃정KR 서울시장 보궐선거 가상대결 여론조사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양자, 다자구도에서 모두 앞서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는 여는 호라살과로 YTN 닿는 호라살과로 YTN 여는 호라살과로 교통방송 닿는 호라살과로 TBS 의뢰로 지난 7, 8일 서울 성인 10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뢰 수준 95%, 후보 논차 플러스 마이너스 1%, 박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가상 대결 구도에서 박 후보가 38.9% 대 36.3%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두 사람 간 격차는 6%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에 있다. 박 후보는 나경원 국민의힘 예비후보와의 대결에서도 39.7%의 지지율로 나 후보 34.0%에게 5.7%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오세훈 예비후보에겐 40.6% 대 29.7%로 오차범위 밖에서 이겼다. 리얼미터 누리집 갈무리 야권 단일화가 무산돼 3자 대결이 펼쳐지는 경우를 가정했을 때도 박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로 누가 나오느냐에 관계없이 오차범위 밖에서 이기는 것으로 예측됐다. 나 후보가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될 경우 박 후보 37.5%, 나 후보 25.0%, 안 대표 22.7%였고 오 후보가 나설 경우엔 박 후보 37.7%, 오 후보 18.7%, 안 대표 26.7%로 조사됐다. 우상호 민주당 예비후보는 나 후보, 오세훈 후보와 붙을 경우 모두 주는 것으로 나타나 후보와 나 후보는 29.1%, 34.3%, 우 후보와 우 후보는 30.6%, 32.7%로 오차 범위 안에서 뒤처졌다. 우 후보와 안 대표는 28.2%, 40.4%로 집계돼 오차 범위 밖에서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후보 모두를 대상으로 한 적합도 조사에서는 박 후보 26.2%, 안 대표 0%, 나 후보 15.1%가 선두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이어 오세훈 후보는 9.4%, 우 후보는 7.7%였고 조은희 국민의힘 예비후보 2.8%,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 4%, 김진애 열린민주당 후보 1.3%가 뒤를 이었다. 박 후보는 지난달 4일 발표한 1차 조사 때보다 적합도가 13.1%포인트 상승한 반면 9%포인트 하락했다. 나 후보는 4.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지역 정당 지지율도 민주당이 32.1%로 앞섰다. 이어 국민의힘이 28.1%, 국민의당이 6.9%, 열린 민주당이 5.0% 순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이번 조사에서 서울시의 중적 지역 현안도 함께 물었다. 응답자의 0%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이어 민생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23.2%, 강북, 강남 균형 발전 11.1%, 코로나19 대응 강화 8.9%, 저출산 및 고령화 정책 7.2%, 환경 및 생활 안전 6.1% 등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김민아 기자.